방법이 있는데. 없는 거 물건 넣어 좀 찾아가 보도록 해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노르보 이사님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가을인데요. 오늘도 전봇대 따라서 직진을 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오지 골짜기인데요. 어느 곳인지 함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곳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지는 확실하진 않는데 차량은 다닌 흔적이 있어요. 아이고, 야, 뭐야? 아이고, 여기 이걸 또 건너야 되는 거야? 여기가 밭이 나오나요? 여기도 개인 사유지인 것 같네요. 야, 여기 내려오니까 이리 파이가. 와, 이렇게 좋네요. 일이 좋은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어제 요 근래 여기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약간 이렇게 그랬던 고기는 무진장 많네요. 제산천 계곡을 내려가 보니까는 파이도 넓고 놀만한 데들이 있네요. 아, 물속에 고기들 상당히 많네요. 이곳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는 데까지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아주 대단하네요. 계곡이 상당히 깊은 계곡인데요. 이 계곡은 차량으로
들어오는데, 아이고야. 저기는 등산로 정자가 있는 곳이고, 사륜차가 아니면은 건너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여기를 건너가라 가봐야 지금 못 건너가겠네.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도 있고. 그래서 우리 포도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 등산로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치어 방류를 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 길을 한번 어디까지인지 이 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은, 도강은 힘들고, 지금 옆에 길로 해서 다시 가는데요. 이 길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 여기도 아주 완전 오지네, 오지. 경운기도 한 대가 서 있는 것 같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이고야, 일로 다리가 있었는데, 뜬 데로 갔네요. 아하,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네요. 아, 이거야 참 좋네요. 와, 제산천을 따라서 끝까지 들어와 봤네요. 들어왔는데 끝이 이렇게 생겼네요. 저 도강을 해서 건너가는 길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반대편 길로 왔는데 오솔길이 있어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오늘도 가봐야 되겠죠. 여기가 비가 많이 와갖고, 야, 여기가 다 쓸렸네. 와, 여기 아주, 와, 대단하네, 대단해.
명천지로 들어왔네요. 오늘도 오솔길을 따라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어이구, 이거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민가가 저 있구나. 근데 저 건너갈 수가 없네요. 고립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등산로인 것 같은데요. 아, 민가가 있어요. 와, 이야, 염소도 있고. 오호. 이야. 이야, 자연인이 살고 있군요. 아, 이야, 천에 아주 항행소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태양광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나 본데요. 일단은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쪽 건너가는 길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돌다리가, 아이고야. 여기는, 아, 대단합니다. 이거 건너갈 수가 있나? 산 넘고 물 건너고 좀 찾아가 보도록 해야 되겠네. 아이고. 이야. 도저히 탈 수가 없구나. 아, 건너갈 수 없네. 여기 까비가 좀 볼까요? 아이고야. 예초 작업이 싹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등산로를 예초 작업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집이 있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야, 여기에 이 알로 내려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오곡이네요. 오곡. 골레천, 하천, 강변을 따라 핀 진달래 꽃잎이. 아, 그래서 이렇게 오곡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요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대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야, 여기도, 야, 숯불에 파묻힌 집이 하나 있네. 하, 이런 곳에 빈집이 있네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온 곳에, 아이고야. 사람이, 그래도, 살았던 것 같아요. 야, 이런 곳에 이걸 어떻게 가져다가 집을 지었을까. 와, 대단하네. 잠깐 한번 돌아봐야 되겠네요. 집이 여기도 리모델링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아이고, 마루도 높고. 아이고, 실례합니다. 여기가 아군이고. 신문들이 있는데요. 이게 신문이, 구인 15년, 2015년 9월 9일. 15년도 이렇게 시계도 있고. 와, 이거 계곡 때문에 살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TV 이렇게 안테나도 있고. 태양광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또 물이 있는데 한번 살짝 안을 한번 엿볼까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옥수수 매달려 있고. 한번
이리 가볼까요? 아이고야. 여기도, 야, 이 염소똥인지, 굉장히 많네요. 아, 방이, 문은, 잠겨 있어서, 요, 찢어진, 문틈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뭐, 도배를 이런 걸로 해놓은 거 보니까 수양을 하던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가, 부엌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옛날 집을, 하정민들이 살던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살다가, 다시 못 살고, 떠난, 그런 곳이에요. 쉽게 말해, 자연인도 못 살고 떠난, 그런 곳인데요. 여기가 보니까는, 환경 자체는 무진장 좋은데네. 환경은 좋은데, 사람이,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곳이네요. 오늘 재산천을 끝까지 따라서 한번 직진을 해봤는데요. 아주 끝내준 계곡 끝에 자연인이 살던 집이 이렇게 있네요. 지금 강 건너도 지금 한 분이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거기는 지금 물이 많아서 건너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곳에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노르무신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 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또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 번 더 살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돌아 나가야 되겠네요. 또.